안녕하세요. 우승건축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도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바로 건물의 옥탑방입니다. 흔히 이제 저희가 단독주택에 옥탑방이 있는데 옥탑방을 어떻게 활용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꾸며본 걸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수리를 해왔던 집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 올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1차적으로 건물의 옥상, 옥탑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한번 같이 옥탑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선 건물 외부도 상당히 그래도 디자인틱하게 많이 꾸몄는데요. 건물 외부 부분은 나중에 2층 부분 소개할 때 같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2층이고요. 이제 2층을 통해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3층 옥탑방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제 입구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에 있던 옥탑방 사이즈 그대로 추가적으로 증축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기존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기능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 여기에 미적인 것까지 총 세 가지를 다 집중해서 저희가 수리를 했고요. 옥탑방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간이 이렇게 풀로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옥탑방 건물 외에 추가적으로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이렇게 약간은 파티룸으로 쓸 수 있게끔 꾸몄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물 외부, 그러니까 옥상 부분에 이렇게 기둥을 몇 개 설치를 해드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기둥을 설치한 이유는 이제 사진으로도 첨부해드리겠지만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는 이 옥상에다가 타프라고 해서 천막 같은 걸 설치할 경우에 여기가 이제 그늘막이 형성이 돼서 외부에서 좀 활동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전구들, 장식류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먹도 설치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기둥만 있으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크게 섹션을 측면에는 이제 한 8명 정도 앉아서 파티할 수 있는 파티 공간을 꾸몄고요. 지금은 이제 천막이 없는데 역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실제 천막까지 다 꾸며놨던 사진을 같이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은 파티룸, 한쪽은 이제 이렇게 해먹을 타고 또 바닥에는 이렇게 우드를 깔아놔서 바닥에 또 앉을 수도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했었던 거는 이제 옥상에 살면서 혹시 손님들이 오거나 할 때는 이제 외부에서 파티도 하고 파티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해먹을 타고 혹시 뭐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현재 우드 깔아놓은 이 바닥에 앉아서 좀 쉴 수도 있게끔 이런 테마로 좀 꾸며봤습니다. 실제로 저녁 야경이 굉장히 이쁜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실제 이 건물의 가치를 좀 극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여기 계단실 쪽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 상부 쪽에는 이렇게 렉산이라는 것을 씌워서 실제 계단실 사이즈보다 조금 더 좌우 앞뒤를 조금 더 크게 빼서 실제 계단실로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실제 보시면 이제 여기가 계단실 끝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처마를 나가게 해서 실제 여기 밑에 계단실에는 물이 잘 들어가지 않게끔 지붕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바닥이 좀 지저분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물 청소할 수 있게끔 외부에 수도 당연히 꼭 설치를 했고요. 수도가 있으면 항상 상수도가 있으면 바로 옆에 물이 빠질 수 있는 하수도가 바로 옆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좀 과할 정도로 건물 외부에는 외부등을 설치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환해서 잘 감이 없을 텐데 이 저녁에 이 조명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저희가 총 4개를 달아놨는데요. 이 조도로 충분히 이 주변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역자로 총 4개의 하나, 둘, 셋, 4개의 조명을 설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무드등 같이 설치를 하면은 굉장히 동화 속에 있는 공간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도 파티하거나 할 때 이런 조명이나 여러 장신 유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도 방수용 콘센트를 총 3개를 설치했어요. 항상 제가 저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건물이 기능적인 구실을 못 하고서 이쁘면은 나중에 그 건물에서 혹은 그 공간에서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는 구조적으로 건물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미적인 걸 꾸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 기본적인 순서대로 건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전기 잘 들어오고 물 나오고 물 잘 빠지고 그 다음에 미적으로 추가적으로 꾸밀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우선 외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좀 더 옥상 꾸밀 때 고려하셔야 될 게 바로 여기 난간인데요. 이 난간의 높이는 보통은 바닥에서 한 1200에서 1500 사이즈로 해주면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번 현장은 1400 정도로 좀 높게 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성인이 와서 이곳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높이가 낮아서 추락사고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염려를 해서 높이를 상당히 높게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간의 높이는 높게 했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곳들은 보통 1200에서 1500 정도 사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건물 외부 쪽 보여드리고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이제 방수층을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구배라고 해서 현재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이 건물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구배를 잡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쪽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비가 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으로 물이 다 흘러나갈 수 있게끔 해서 건물의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다 우수배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으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배치를 했어요. 옥상 공사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방수액만 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방수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면 방수도 할 필요가 없겠죠 실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건축물의 그 바닥의 구조물을 자연스럽게 구배를 물이 흐를 수 있게끔 바닥을 이렇게 해주면은 실제로는 물이 고이질 않기 때문에 방수를 아무리 좋은 걸 하는 것보다는 실은 구배를 잡아서 물이 잘 흐르게끔 하는 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물에 내기퉁에다가 다 물 빠지는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도 지금 보이시죠? 저쪽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물이 빠지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이 옥상 부분에 비가 오더라도 물이 고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다 흘러나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옥상에 방수액을 바를 때 우리나라에 많이 되어 있는 이렇게 바로 옆집을 참고해보면 초록색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그 화이트루프라고 해서 옥상에 이렇게 하얀색 재질의 방수액을 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하얗게 할 경우에 이 밑에 층, 2층의 천정 부분이 열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반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열이 이 지붕면이 열을 흡수할 수도 있는데 보통 20%에서 약 30% 정도는 빛이 반사돼서 실제 외부에 뭐 따뜻한 온도나 차가운 온도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이트 루프 방식을 적용했는데 단점은 이렇게 조금 너무 화이트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만 지저분해져도 이 지저분한 느낌이 그대로 연출된다는 게 실은 단점입니다. 네, 옥상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벌써 외부 쪽에서 꽤 오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탑방이라고 하는 편견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옥탑방이 춥다라고 느끼시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 같은 경우는 좌우 상, 그러니까 건물을 이루고 있는 앞면, 뒷면, 오른쪽, 왼쪽, 위쪽까지 총 5개의 면이 다 외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열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내부에 단열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옥탑방이 덥다라는 편견을 좀 깨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이다 보니까 물이 혹시나 흐르는 것들,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것들에 대해서 잘 대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의 요소 요소마다
물 빠지는 것들을 다 배치를 했고요. 네, 여기까지. 물 빠지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잘 흐를 수 있게끔 바닥에 구배를 잡아주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은 이게 건물이 공사가 완료된 한 1년이 더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한 약 1년 반 정도 지난 상태인데도 보시다시피 옥상인데 현재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기둥 같은 걸 몇 개 좀 설치를 해주시면 이 기둥으로 이렇게 장식류들 이런 뭐 커튼이나 러그, 천막 혹은 전구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 해머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데크를 까는 것도 많이들 하시지만 데크를 깔면 단점이 데크 하부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데크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데크를 깔아드리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냥 일부만 바닥에 기본적으로 구배를 잡아서 바닥에 물이 잘 흐를 수 있게끔 1차적으로 해주고 2차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우드 패널 같은 거를 설치해서 이쪽에 좀 편하게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돗자리 까는 거 있죠? 돗자리 까는 건데 조금 좋은 돗자리를 깔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 책도 볼 수 있고 좀 누워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옥상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실내 공간보다도 실제 실외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